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생이새우를 잡으러 왔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전에 CRS 키우던 사육장이 굉장히 많이 이끼가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끼를 잘 먹는 생이새우로 사육장을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자, 풍경 되게 좋죠. 와, 이게 이파리가 나왔습니다. 이파리가 돋아났어요, 그냥. 아, 난 풀 보면 기분이 좋아. 이게 봄이 왔다는 증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서 생이새우가 많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최대한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장화를 또 이렇게 맛깔나게 또 신었고, 뜰채 들고 왔어요. 아, 좋아요.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데 수풀이, 많이 없다. 뭐가 잡혔지? 이상한 거 잡혔어. 막 이렇게 수풀을 하다 보면은, 야, 미꾸라지 나왔어. 새우도 나왔다. 자, 여러분들 여기 새우 나왔죠? 새우도 나오고, 너 미꾸라지인가? 미꾸라지는 풀어줘야지. 야, 미꾸라지 잘 가라. 아니, 나 우선 잡아놔야지. 자, 우선 미꾸라지가 나왔어요. 미꾸라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선 미꾸라지인 것 같아요. 그거랑 여기, 와, 생이새우 크죠? 이게 바로 들어갔어. 자, 생이새우 이렇게 잡혔습니다. 아사, 잡았다. 나있다. 바로 해야지. 여기는 물살이 세서 있을지 모르겠네. 아, 있긴 있다. 예상보다 많이 없어요. 전에 진짜 많았는데 오늘 물이 별로 없어서 우거진 데가 없네. 큰일 났네. 100마리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가 전보다는 다르게 좀 물이 많이 좀 더러워진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시원하네. 이렇게 오염이 돼가고 있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수풀이 많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어내야 되는데, 잡았다. 예상 밖으로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야, 나와라. 응, 안 나와. 야, 나와라. 큰일 났다. 나왔다. 그래도 간간이 한 마리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좋아. 한 마리씩 좋아요. 자, 여러분들 저희 잠자리 보이세요? 잠자리를 이걸로 잡아볼까? 날린다. 좋아! 잡았다! 잠자리 잡았다! 귀여워. 잠자리 잡았다. 귀여워. 무슨 잠자리지? 약간 산잠자리처럼 생기기도 했고. 가라. 야, 그래도 꽤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열댓 마리 잡았어요. 예헤. 자, 짜잔. 자, 여러분들 중간 점검이에요. 지금 한 열댓 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포란하고 있는 암컷들도 몇 마리 껴있더라고요. 우와, 옆모습 보면은 진짜 이뻐요. 몸이 되게 투명투명하죠? 이 친구들이 이끼를, 수초랑 이끼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야, 좀만 더 잡아보겠습니다. 와,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1타 4피. 야. 와, 1타 5피였구나. 여기 또 있네.
와 여기 또 있네. 어 맞네 맞네 맞네. 여기 또 있었어. 1타 6피였습니다. 1타 6피. 자, 와 좋아요. 오. 이야. 우와. 와, 자 여러분들 진짜 많이 나온다. 아 이제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겠다. 딱 이 정도까지만. 와 좋아. 자 여러분들 바로 이 어항이에요. 지금 구피들은 알비노 구피가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다른 데로 넣어주고 여기 안에다가 우리 생이새우들을 넣을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온도맛댐이랑 이제 물맛댐 또 해야죠. 지금 꽤나 많이 잡았어요. 지금 미꾸라지도 풀어주는 거 까먹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 30마리는 잡아온 것 같아요. 딱 좋죠? 미꾸라지는 악어의 밥으로 줘야겠다. 물맛댐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온도맛댐. 오여여여. 온도맛댐을 하자. 자, 이 상태로 한 30분만 있으면 되겠죠? 야 이끼 엄청 많아.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이 생이새우로 이끼 제거용으로 이 생이새우를 많이 기르십니다. 근데 저는 산 게 아니라 직접 채집을 한 것 뿐이에요. 자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물맛댐 온도맛댐 완료했습니다. 넣어볼게요. 이야 들어가자. 오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끼 좀 먹어줘 제발. 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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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오케이. 자 이끼 좀 먹어줘 이끼. 야 다 들어간다. 오케이 들어갑니다. 오야 꽤 많이 잡아왔는데. 자 지금 어항이 이끼가 너무 많이 껴서 뿌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가리킨 친구도 포란을 했고요. 포란한 친구들 꽤 많아요. 한 3, 4마리? 그리고 여기 되게 이쁜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 약간 줄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줄무늬 생이새우인가? 엄청 이쁘죠? 약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CRS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발색이 이쁜 친구가 있네요. 이 친구 포란했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조금만 있으면 치비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CRS도 키우고 생이새우도 키우고. 요즘에 너무 재밌어요. 새우 기르는 게 쏠쏠합니다. 발색 봐봐. 와 이 친구는 진짜 CRS 같아. 블랙 타이거 같다. 와 자 여러분들 진짜 살짝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수온이 아무리 물맛 때문에 해도 자연에 있는 수온이 이제 굉장히 차잖아요. 수온이 좀 높은 편이라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먹죠? 아 실기가 너무 많이 생겼어.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는 이제 결과물을 당장 보여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5월 8일이거든요 약 2주에서 한 달 뒤에는 확실히 제거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CRS 조금 키우기가 좀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이 드시면 생이새우 여러분들 직접 채집해서 기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색깔만 좀 다르지 생이새우도 나름 번식도 잘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토종 새우니까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요번에 채집하면서 느낀 건데 작년보다 확실히 생이새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1인 생이새우 번식 사업을 혼자 해볼까. 디네가를 이용해서 혼자서 한번 해볼까. 뭐 물론 이걸 번식해서 판매한다는 게 아니라 번식을 해서 방생을 한다는 거죠.
오, 확실히 오, 야야 이끼 떼먹는다. 애들이 벽에 자꾸 붙으면서 벽에 있는 이끼를 자꾸 따먹어요. 야, 효과가 확실히 있긴 있나 보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생이새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뷔페온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친구도 벽에 붙어서 막 이끼가 좀 많이 나 있잖아요. 이게 옆으로 보면은 약간 미역처럼 좀 나와 있거든요. 이걸 먹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보니까 뿌듯하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색깔이. 이야. 여튼 오늘 5월 8일이고 제가 5월 말이나 한 6월 달쯤 아니면 2주 뒤쯤 좀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한번 영상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이새우는 이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